뭐 유아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동에 한 200몇 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아주 그냥 제가 입에서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을 만한 대단한 풍경을 봤거든요. 뭐냐면 우리 이제 보통 작가 선생님들께서 전시회를 하면 혼자 하세요. 그 나는 작가 선생님들은 다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가족들이 안 보이는 거야. 가족들은 오프닝 때 많이 오시죠.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디피하고 그럴 적에 엄마 혼자서 막 그 저걸 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옆에서 딱 버티고 나는 이거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아드님부터 화가인 엄마를 적극 지원합니까? 예, 그럼요. 이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지금 저도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가구 디자인? 예. 아, 그 작가의 심정을 아시는구나. 그 원래 그 저기 유전자가 네. 예능 쪽은 대물림 되더라고요. 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2층에 아까 선생님 뵙고 칭찬해 주시고 올라가신 분 대단한 칭찬을 하면서 간 거 보셨죠? 아 네. 그것도 제가 담았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사실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잠깐 작품 소개 한번. 여기는 라메르입니다. 인사동에서 가장 큰 전시장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1층을 대관을 하셔가지고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야,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보니까 주로 그 정원 꽃밭? 네, 꽃을 그리고 네. 계시네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은 정원을 가꾸고 계신가요? 요새 정원을 가꾸기 힘들고요. 아파트에 사니까요. 예. 그냥 꽃을 좋아해서 그냥 꽃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지금부터 막 선생님 살판 났네. 봄에 막 그냥 꽃 구경 다니시고 구경을 많이 다니실 거잖아요. 그죠? 많이는 못 다니고요. 예. 이제 가끔 다니죠. 예. 네. 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선생님 그러면 그 선생님은 꽃의 소재를 어디서 구하시나요? 뭐 혹시 컴퓨터에서 막 프린트 해가지고 그리는 건 아니겠지? 그러진 않고요. 저는 반드시 제가 본 꽃들만 그리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 시험에 들어가야 돼. 꽃 이름을 아시는지. 그러니까 꽃 이름이 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다 제가 집에서 기른 이런 네. 꽃들이에요. 이거는 군자란이네요. 네, 군자란. 아, 그렇죠. 이거는 맷꽃이라고 있고요. 네, 맷꽃. 이거는 네. 메리골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맷꽃. 네. 맷꽃은 이게 저기 그 해안가에서도 많이 피는데. 아 근데 그냥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검증이 끝났습니다. 조금 그림 옆으로 좀 이렇게 네. 계셔야 제가 선생님하고 네. 작품하고 같이 이렇게 네. 예, 예, 예. 지금 이 작품은 네. 그 뭐죠? 유화인가요? 전부 다 유화로 그리고 있어요. 전부 유화로? 네. 우리가 보통 유화라고 그러면 약간 거친다는 느낌이나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유화도 그렇고 수채화도 그렇고 어떻게 물감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요? 네. 유화로도 막 세필도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죠? 네, 제일 많이 물어봐요. 유화 아닌 것 같다고. 네, 유화로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하시느냐고. 그 선생님은 작품 얼마나 오셨어요? 제가 미대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예. 이제 아이 기르면서 조금 쉬었다가 그 아이는 아이가 혼자 잘 크는데 작가분들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대부분 쉬었다가 네. 그래. 네. 엄마가 키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했죠. 어느 정도 그 사실은 그 아이들 키우면서도 계속 스케치라도 하고 끊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스케치를 했죠.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진짜 소중한 시간에 오히려 네. 그런 때 작품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작은 작게 했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작품이라는 것이 뭐 크다고 좋은 작품은 아니잖아요. 네, 작고 이제 좀 넓게 펼치지 않고 조금만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제 공간에서. 아, 그렇게 키운 아들이 지금 어쨌든 가구 디자인 네. 쪽도 하고. 이건 수련이죠? 네. 이건 인연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모두 다 이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이고 가만히 살펴보면 저기 물 속에 물고기들도 헤엄치고 있어요. 물고기가 보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이 작가에게 아주 관찰력이 보이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보셨나요? 어디쯤에 가면 이런 저런 수련이 제가 공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 공원들이 많잖아요. 아, 네. 그 뭐 이름을 붙인 뭐 양수리 어디 뭐 이렇게 특별한 데가 아니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뭐 물향기 수목원이라든가 네, 뭐 그런 수목원 데.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 가셔서 네네네. 사실은 뭐 아파트에도 베란다에 이렇게 작은 물화 하나 조그만 거 해놓고도 키울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저희 동네 길 가면서 그렇죠. 네, 길에 핀 들꽃들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그림이 정겨워요. 그죠? 네. 막 인위적으로 막 그 원예 수목원 뭐 원예 수목원 막 이런 데들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예. 길가에 흔하게 핀 꽃이 좋죠. 선생님 전시는 그냥 이번에는 온통 꽃이네요. 온통 꽃. 제가 꽃을 그리니까요. 아, 그럼 선생님 이름 앞에는 꽃 그리는 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꽃만 그리는 화가로 되어 있는 그건 아니에요. 꽃만 그리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주로 꽃을 그리죠. 네. 그 꽃도 어떻게 보면은 패턴 마냥 아, 이렇게 펼쳐놓으시네요. 저는 작은 꽃들도 네. 한 송이도 그리긴 하는데 여러 송이가 있는 걸 주로 그려요. 네. 이것도 제목을 군무라고 지은 이유가 군무? 네, 그렇죠. 꽃들이 모여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요. 주로 들꽃이나 뭐 작은 꽃들 무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놓으니까 선생님이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뭐 무한대로 옆으로 이렇게 확장성이 있네요. 네, 그죠? 네, 네. 해바라기. 보통 해바라기들 많이 그리시는데 네. 이것도 그냥 제가 길을 가다가 네. 밤에 해바라기가 이쁘게 피었길래 그거를 좀 묘사를 해봤어요. 이거 하나는 해바라기 떨어져 나갔네요. 네. 아이고 예리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네 지나다니다가 이제 그렇죠. 꽃을 핀 거.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네. 표현이 너무 좋아. 꽃만 다 채운 게 아니라 이런 공간 처리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이건 또 오히려 아주 그 공간 배열을 잘하셨네. 야 이건 너무 예쁘다. 꽃으로의 초대. 이건 어떤 분이 가져가시네요? 네, 제가 꽃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으로 6번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꽃 담아라고 이제 전시 제목을 바꾼 게 그동안 초대를 했다면은 이제는 꽃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전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꽃 담화. 꽃 담화. 네네. 그 뜻은 뭐죠? 꽃들이 이야기한다고요? 네네네. 좋네요. 이건 이제 이것도 뭐 뒤틀에서 이제 보고서 뜨라 네네. 뜨라 야, 그 유화로 그린 꽃이 묵직하면서 묵직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표현하는 작가들도 많고 예. 또 아닌 작가들도 있는데 예. 자기 표현하기 나름인가요?
이런 건 뭐 굉장히 경쾌하네요. 이건 뭐 거의 뭐 수채화 수준인데 색감이. 그렇게 보이시긴 한데 그래도 몇 번 올린 거예요. 예. 네. 안개. 아, 요 꽃, 요게 사실은 꽃이 조그만 거예요. 작은 꽃이에요. 한 1cm나 될까? 네네네네. 그죠? 네. 너무 이쁜 꽃이에요. 예, 예, 예. 생명력도 강해요. 네, 네. 제 마당에 있어요. 되게. 네. 이거는 유일하게 화병에 꽂아 놓으셨네. 네, 이제 제가 어디 우연히 갔었는데 개나리를 너무 예쁘게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들에 피어 있는 것도 이쁘긴 한데, 그렇죠. 이게 너무 이뻐서 한번 봄이어서. 그렇죠. 그 이제 지금 올림픽 도로에는 아직 그 잎사귀는 안 나왔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뭐 꽃은 만개했고, 네네. 아주 재밌는 꽃이 꽃버터나 확 나와가지고 가장 봄을 먼저 알리니까 저건 한겨울 아주 힘들게 지내는 분이. 꼭 개나리를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봄을 빨리 맞이하려면 여기서는 행운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혹시 여기다가 숨겨놓으시진 않으신가? 다들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행운보다 세잎이 행복을 뜻하잖아요. 네잎이 행운이고. 세잎은 행복입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행복이 모이면 뭐 행운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행복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의미는 뭐 크게 기담아두지 않았었는데 네이클로바인데 세잎까지가 행복이 행복. 행복. 네네. 그 한 입은 행운이라는 거죠. 네, 네잎은 이제 없으니까 자주 없으니까 찾으면 행운이 온다. 사실 뭐 행복이면 충분하지 뭐. 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잎은 없다. 그래도 가끔 저는 그리지 않았는데 절대로 그리지 마세요. 근데 찾았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야. 네. 선생님 여기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이게 너무 가까운 가까우니까 예. 예. 아, 선생님 어쨌든 오늘 그냥 그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밖이에요. 라미에르 밖인데 밖에 좋은 작품을 걸어놨으니까 여기는 뭐 네이크로바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크로바가 아니구나. 네이크로바가 그죠? 다른 거죠 이건? 이것도 크로바네? 이것도 크로바예요. 크로바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저는 크로바라고 다른 이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네, 그죠? 네. 그 선생님 뭐 작가 선생님의 상상력은 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그 원래 사실은 그 작품은 작가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복하신 집안 같아서 제가 아주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